신라 백제 고분. 그곳에는 유리가 있었다. 1500년 전에 사용된 신비로운 색과 문양의 유리 그릇들. 그 중에서도 가장 이국적이면서도 세련된 모양의 신라 유리병과 사람의 얼굴이 새겨진 인명구슬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정확하게 4세기에서 5세기에 속하는 그 전통적인 유리에 만드는 기술로 만들어진 서방 기술의 유리 그릇입니다. 그리고 백제가 품은 또 하나의 보물인 초록빛의 유리 사리병. 부처의 사리를 모시는 가장 귀한 용기로 왜 유리가 사용된 것일까? 가장 소중한 것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바로 유리, 사리병이 되겠죠. 수천 년 변하지 않고 전해온 태고의 기술을 따라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를 넘나들었던 삼국시대 유리의 흔적을 찾아 지금 고대 유리의 비밀이 펼쳐진다. 잊혀진 왕들의 도시 신라 대릉원. 이곳에는 우리나라 고분 중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고분으로 알려진 황남대총이 자리하고 있다. 두 개의 고분이 표주방 모양으로 나란히 조성된 쌍둥이 고분이다. 황남대총은 대릉원에 있는 가장 큰 대형 무덤인데요. 지금 두 무덤이 합쳐져서 쌍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에 의하면은 왕고 왕비의 무덤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만큼 최고 신분의 무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누구의 무덤인지 확실치 않으나 1973년 발굴 당시 그 규모는 물론이고 쏟아진 유물들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신라를 찬란한 황금의 나라로 부르게 된 화려하고 정교한 솜씨의 왕관과 허리띠, 팔찌, 목걸이 등의 금제품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굴되었고 금은과 동제품을 비롯한 토기와 철기, 무기류 등 무려 5만 8천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또한 북쪽 고분에서 발견된 허리띠 장식에는 부인대라는 글자가 선명히 새겨져 있어 부부 합장묘임을 증명하기도 했다. 황남대총은 나무틀 위에 돌을 쌓고 봉토를 덮은 신라의 대표적인 무덤 형태인 적성 목곽분이다. 보통 고분의 무덤 안을 살펴보면 당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건만을 따로 모아 왕의 머리맡에 두고 냈는데 황남대총에서는 여러 금제품은 물론이고 유리 용기가 나와 주목을 끌었다. 금과 함께 목걸이나 팔찌의 장식으로 쓰인 여러 유리 제품들은 물론이고 지금에 봐서도 손색이 없는 수준의 색색의 유리 그릇들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왕의 무덤인 남쪽 봉분에서 출토된 유리 파편들을 조각조각 붙여 맞춰보니 전혀 예상치 못한 특이한 모양의 봉수형 유리병이 나타났다. 현재 국보로 지정된 이 유리병은 전체적으로는 세련되면서도 이국적인 연녹색을 띠고 있다. 목 부분은 남색의 가는 유리를 덧붙여 밋밋한 느낌을 없앴고 목 위에는 공황과 같은 새의 부리와 같이 좁게 오므렸다. 손잡이에는 금줄이 감겨 있어 귀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황남대총에서 나온 그 봉수형 유리병을 보면은 그 손잡이가 부러져서 그 금실로 이렇게 깨매가면서까지 재사용했고 그것을 다시 이제 무덤에 넣어주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유리는 당시 사회에서 아마 귀했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그 제품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봉수형 유리병은 4세기에서 5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유물로 한반도 다른 지역에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여러 궁금증을 자아낸다. 과연 누가 만든 것이며 어떻게 신라 고분에 묻히게 된 것일까? 국내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유리 유물은 부여 합송리 석관묘에서 발견된 8점의 푸른색 원통형 대롱구슬로 기원전 2세기 초기 철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합송리 외에도 공주, 당진, 장수 등의 서남부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이런 대롱구슬은 중국에서 유입된 철기시대 유물의 형태다. 이르게는 청동기 시대에 사용된 유리의 흔적이 남아있고 한반도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구분옥도 일찍이 등장하였다. 마한과 같은 원삼국 시대에 이르면 더욱 다양해진 모양의 유리 구슬들이 사용되어 한반도 곳곳에서 출토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원삼국 시대, 사만 시대의 많은 그 무덤 속에서는 그 금은이 출토되지 않고 이렇게 유리 구슬, 유리로 된 옥제품이나 유리 제품으로 된 다양한 구슬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유리에 대한 사랑은 중국의 문헌에서 확인되고 있다. 사만인들이 구슬을 귀하게 여겨 옷에 꿰매어 사용하기도 하고 목이나 귀에 달기도 하지만 금, 은, 비단은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금과 같은 다른 귀중품보다 유리를 귀하게 여겼던 것이다. 사만 사회 사람들이 이제 금, 은보다도 그 유리 구슬, 구슬을 상당히 좋아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실제로 아주 구슬을 소중하게 여겼죠. 근데 물론 그 구슬의 재질은 유리도 있고 수정도 있고 그다음에 만호, 호박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를 선호하던 사상이 삼국시대에 넘어가서도 계속 이어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른 시기인 철기에서부터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유적지에서 유리 제품들, 특히 유리 구슬들이 적게는 한두 개에서 많게는 수만 점이 출토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신라 고분에서는 구슬보다는 유리 용기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황남대총 외에도 천마총이나 서봉총 등의 왕릉급 고분에서 유리 그릇들이 발굴되고 있고 색과 모양에서 제각각인 제품이 모두 20여 점에 이른다. 이렇게 동시대의 한 곳에서 가장 많은 유리재가 출토된 것은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동양에서도 전무한 일이다. 신라 무덤 중에서 최고 신분의 무덤 왕을 포함한 귀족의 무덤에서만 그 유리 잔이 나옵니다. 대략 이 시기들은 4세기 한 후반부터 해서 한 6세기 때까지 이 시기에 특히 마리강기의 무덤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유리 용기 중에서도 모양이나 기법에서 단연 뛰어난 완성도를 보이는 봉수형 유리병. 놀라운 것은 이런 형태의 병이 고대 그리스의 포도주를 따르는 술병인 오이노코에라는 그릇에 기원을 둔다는 점이다. 봉수형 유리병은 그 그릇의 형태가 원래는 금속 용기를 만들던 그런 형태예요. 그런 형태를 본따서 유리로 이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유리로 만든 물병형의 그런 그릇이 로마 시대에 다량으로 만들어졌어요. 저 멀리 로마에서 유행했던 유리병과 신라에서 발견된 봉수형 유리병,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먼저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 유리 공예가를 찾았다. 기본적으로 부는 작업에서 이제 바닥을 잡고 목을 벌려주고 그 뒤에 그 위에다가 이제 칼날을 묻힌 그 실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실을 감아주고 손잡이를 만들지 않았을까. 유리는 그 재질의 특성상
수천 년이 흘러도 전혀 변질이 없는 무기질이다. 따라서 동서양 고고학의 중요한 연구자료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수천 년 동안 제조기술의 변화가 거의 없이 그대로 유지돼 왔다. 아무래도 모든 게 뿌리라는 게 있는 거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 방법이 계속 전해져서 지금은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도구나 이런 거에서만 이제 영향을 주지 그런 기법적인 거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기술 그대로 신라 유리병과 같은 용기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인공의 조합물인 유리는 규토와 산화칼슘, 소다, 마그네슘을 혼합한 후 높은 온도에서 녹여 만든다. 불을 다스리는 기술이 필요하기에 용광로가 발달하지 않은 고대에는 소수의 특권층만이 소유하였고 그만큼 유리는 귀한 물건이었다. 청동기 시대 처음 만들어진 유리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대롱으로 숨을 불어넣는 이 블로잉 기법 때문이다. 이는 기원전 1세기경 시리아인들이 개발한 것으로 녹은 유리 덩어리를 1.5m에 가는 금속재 파이프 끝에 말아 올린 다음 고르게 하고 불대의 한쪽 끝에서 입으로 불어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다. 계속 일정하게 돌려주지 않으면 한쪽으로 유리가 이렇게 파이프에서 처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작업을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계속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좀 더 편리하고 발달된 도구들이 이용됐지만 그 기본 원리는 변함이 없다. 대롱불기, 공중불기라고도 하는 이 블로잉 기법은 로마가 제패한 지중해 연안의 이집트와 시리아, 이탈리아 등지에서 크게 대중화되면서 유행했고 현재까지도 유리 제품을 만들 때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물론 봉수형 유리병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로마 시대에 대롱불기법이 발명이 되면서 그런 그 물병이라든지 잔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많이 만들었는데 전형적인 그 로마 시대에 유행했던 로만 글라스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작 기법상 로만 글라스로 추정되는 봉수형 유리병. 원하는 모양에 따른 적절한 열 처리와 블로잉을 반복하며 본격적인 성형에 들어간다. 입구를 내어 기본 형태를 갖춘 유리병은 다른 색의 유리관으로 가는 줄을 만들어 몸통을 감싸고 손잡이를 따로 만들어 달면 간단히 완성된다. 완성품을 만드는데 채 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구연부를 둥글게 말아 처리하고 가장자리에 청색의 유리대를 감고 유리끈을 덧붙이는 장식기법은 로만 유리의 대표적인 장식법이기도 하다. 실제 이스라엘에서 출토된 오이노크의 유리병이나 시리아에서 출토된 장식 유리끈들은 황남 대충의 봉수형 유리병이 그 형태가 유사하다. 이러한 로만 글라스 계통의 유리는 신라 고분에서 발굴된 여러 유리 그릇들도 마찬가지다. 황남대청뿐만 아니라 서봉청, 천마청, 금관청 그리고 옥전 고분과 같은 그 중요한 유적에서도 그 유리 그릇이 출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대부분 후기 로만 글라스로서 4세기에서 5세기 전반에 걸쳐서 지중해 동부 연안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실제 4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유리 용기들은 동시대 신라 고분의 그것들과 닮아 있다. 황남대충의 유리병은 물론이고 전박이 문양 등의 유리 그릇들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유리 제품은 성분 분석을 통해 더욱 자세한 출처를 알 수 있는데 황남대충에서 발굴된 봉수형 유리병과 유리 그릇들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소다 유리 성분이 높은 서역 계통의 유리임을 알 수 있다. 약 12점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보시면은 이제 소다는 약 14에서 21%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다 유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칼슘은 약 5 내지 7%. 그리고 알루미늄은 1 내지 3%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함량으로 봐서 전형적인 서역계 유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역계의 봉수형 유리병은 특히 시리아와 이란 지역인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크게 유행하던 기종이다. 지중해 로만 글라스를 4, 5세기 신라의 지배층이 사용했던 셈인데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을까? 어떤 경로로 신라 고분에 묻히게 됐는지는 정말 그 초미의 그 관심사고 또 가장 그 풀어야 할 숙제인데요. 단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서방 계열의 로마나이징 글래스들은 대륙의 북쪽의 스텝을 경유한, 그러니까 초원 지대를 경유해서 한반도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누구에 의해 어떻게 신라 왕실에 도착했는지 구체적으로 전해진 기록은 없다. 그러나 유리 용기의 집산지였던 지중해에서 만들어진 봉수형 유리병은 유라시아 대륙의 초원의 길을 이용해 중국의 동북 지방과 고구려를 거쳐 신라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다. 신라 고분의 유리 제품 가운데에는 특이할 만한 또 하나의 유물이 있다. 바로 5, 6세기 경으로 추정되는 인면 유리 구슬이다. 만우와 옥으로 이루어진 목걸이의 중앙에는 2cm가 채 안 되는 작은 유리알 안에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이 얼굴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는 오랫동안 미스터리였다. 얼굴의 어떤 빛깔이나 형태, 그리고 높은 코, 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분명 아마 그 서에서 들어온 외국인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슬의 얼굴을 보면은 갸름한 얼굴에 눈썹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약간 중앙아시아적인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의 얼굴인지 지금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짙은 코발트색 바탕의 작은 구슬에는 4개의 사람 얼굴과 6마리의 새, 그리고 식물이 모자이크 기법으로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다. 이 유리 구슬 표면에 그러한 모자이크 문양을 장식을 한 구슬인데 거기에 사람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인면문이라고 부르는데 만든 기법이나 이런 거를 세밀히 관찰해 본 결과 인도네시아 자바 티무르 지역에서 AD 5세기에서 뭐 6세기 이 정도에 만들었던 그러한 구슬로 추측이 됩니다. 그 형태와 문양 솜씨가 조금씩 다르지만 모자이크 기법에 의해 사람을 새긴 인면 유리가 지중해와 인도네시아 자바 섬 등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는 지중해 지역에서 시작된 동서무역의 남쪽 해양로를 따라 분포한 것으로 인면구슬이 5, 6세기경 바닷길을 통해 인도와 인도네시아, 중국을 거쳐 신라로 들어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백제는 어떨까? 백제의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던 무령왕릉의 출토품을 살펴보면 역시 다량의 유리재 장식품이 발굴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동자상으로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녔던 유리로 만든 동자상을 비롯해 그 크기와 색깔에서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 유리구슬들이 가득했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백제 고분에서는 신라처럼 유리 용기는 나타나지 않고 유리 구슬들이 대거 발견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유리 구슬류들은 그 수량도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보시면 직경이 한 2.8cm 정도의 큰 구슬부터 대형 유리 구슬부터 1mm 미만의 소형 유리 구슬까지 크기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색깔들의 유리 구슬들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백제 유리는 외국 교역의 산물이기도 하다. 다른 색상의 줄무늬를 돌린 연리문 구슬이나 두 개의 대롱을 겹친 중층 유리 구슬, 그리고 여러 색이 들어간 색동 구슬 등은 대부분 인도나 동남아시아 지역의 타이나 베트남의 유리 구슬과 유사한 것으로 바닷길을 통한 교역을 짐작해 한다. 유리 구슬 중에 이렇게 색동 무늬처럼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간 무늬의 유리 구슬이 있는데 가장 그런 흡사한 유리 구슬들은 물론 신라에도 있긴 하지만 베트남 남부 옥에오라고 하는 당시 동서 교섭의 바닷길의 가장 중요한 교역 항로, 거기서 많은 예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를 증명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국내 유리의 화학적 조성을 조사해온 김규호 교수는 국내외 출토된 유리 구슬들을 표본 삼아 그 유사성과 특징을 분석해오고 있다. 유리는 지역에 따라 사용한 원료의 종류가 뚜렷해 추적이 가능하다. 유리 구슬에 전반적으로 정리해놓고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출토되는 구슬들은 대부분 금박과 황색, 적갈색이 주를 이룬다. 그 성분을 분석해보면 동남아시아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황색 유리랑 적갈색 유리 구슬은 그 고알루미나 유리로서 일반적으로 그 동남아시아 계통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그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유리 조성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백제 지역의 유리 구슬들이 대부분 소다 유리 계열이지만 구슬의 조성을 위해 안정제로 사용된 알루미나의 함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리 구슬들을 분석해보면 신라의 유리 그릇들과는 다르게 동남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보인다. 무령왕릉에서 나타나는 유리는 시기적으로 전부 화학 조성에는 전부 한 유리만 빼고 전부 소다 계통의 유리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은 아마 알루미나 계통이 상당히 높은 유리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적인 교류에서는 아마 동남아 계통하고 밀접한 문화적 교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의 국제 교역은 활발했다. 서역과의 교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국을 찾은 사신들을 그린 양직공도다. 백제를 비롯해 일본과 페르시아, 쿠차 등 12개국 사신들이 그려져 있어 백제가 다양한 국적의 사신들과 교류했을 것으로 추측하게 한다. 여기에는 백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만에서 시작된 나라이며 중국의 요소 지방을 차지해 다스렸다. 백제 무령왕은 고구려를 크게 격파했다는 사실을 알려온 적이 있다. 또한 일본 서기에 의하면 백제 성왕이 부남산 물품과 노예 두 명을 보냈고 비단과 탑 등, 즉
양탄자를 일본에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부남은 캄보디아 남부와 베트남 남부 지역에 있던 국가로 인도와 중국에 중개무역을 했던 나라이며 탑 등은 북인도에서 생산된 페르시아 직물인 것으로 봐 당시 백제가 상상 이상의 다양한 교역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무령 왕릉에서 출토된 족자의 거북 문양은 사산조 페르시아나 우즈베키스탄의 모스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즉 백제는 해상 강국의 면모를 보이며 서역을 비롯한 인도나 인도차이나 지역의 남방 해양 문화 국가들과 활발한 국제 교류를 하였고 유리가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다. 근데 우리가 주로 백제를 이해할 때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이제 동북아시아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이제 많은 유적을 발굴해 보니까 백제의 교섭의 폭이 동북아시아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심지어는 바닷길을 통해서 더 먼 데까지 퍼져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어떤 유리 연구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바닷길은 백제에서 신라로 이어졌다. 신라 고분에도 다양한 외래 물품들이 출토되고 있는데 특히 신라의 왕족을 비롯한 귀족들은 유리 용기를 비롯해 국내에서 보기 드문 물건들을 즐겨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 후대에 가면 외국에서 수입한 공작새의 꼬리나 물총새의 털 등의 물건들을 사치품으로 금할 만큼 희귀한 물건들이 넘쳤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교역로를 따라 이국에서 건너온 화려한 장식품들은 국제적 감각을 지녔던 신라의 지배자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고 유리와 같은 귀중품은 내세를 기원하는 무덤에까지 묻혔다. 유리는 고대에 융성했던 국제교역의 산물이자 문화적 자부심이었다. 아마 유리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장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식적인 요소를 가지고었다는 건 뭐냐면 실상학에서 장식적인 요소를 가지고었다는 것은 가치적인 점에서 굉장히 위세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적인 점에서 그 당시에는 그 왕권의 어떤 권위, 그다음 위세,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문화재, 유물 중에 하나가 전 유리였을 거고요. 그런데 이 많은 유리 구슬들이 모두 수입품이었던 걸까? 한반도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구슬은 없었던 것일까? 공주 박물관 한 켠에는 유리를 만들었던 줌을 틀인 거푸집이 자리하고 있다. 아산 갈매리에서 발견된 거푸집으로 점토판에 작은 구멍을 낸 벌집 모양이다. 유리 중앙에 실을 꿰맬 수 있도록 거푸집의 구멍 중앙에 작은 구멍을 만들고 유리 용액을 흘려서 구슬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량 생산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동시대의 유리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일부는 아마도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느 시기가 지나면 대체적으로 부여 합성리라든지 해남 궁궁리에서 이런 그 유리 거푸집들이 출토된 걸로 봐서는 기원 전후, 늦어도 기원 전후 무렵부터는 한반도 자체에서 유리 제품들을 생산을 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한반도에서 출토된 재료를 바탕으로 기원 전후부터 유리가 제작됐던 것일까? 한반도 고대 유리는 그 재료에 따라 원산지가 중국 쪽인 납바륨 유리와 포타시 유리가 있고 서역 계통의 소다 유리가 있다. 성분 분석에 의하면 절기시대의 기원전 유리 제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유입된 납바륨 계열이다. 이후 1세기경의 원삼국 시대가 되면 칼륨 유리와 소다 유리가 유입되면서 유리 제품들이 더욱 다양해졌는데 역시 분석에 의하면 중국이나 인도 및 중앙아시아 계통의 수입품이다. 그렇다면 기원 전후의 것으로 한반도에서 자체 제작했을 것으로 보이는 거푸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일부
용기 틀에서 확인되는 예를 봐서는 아마 그 유리 구슬에서 봤을 때는 아마도 그 재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 수입된 유리인데 그게 굉장히 귀한 유리이기 때문에 그 깨진 유리들을 다시 녹여서 재활용을 했을 때 만들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AD 2세기경 삼국시대가 성립되고 바로 전서부터 자체 제작이 일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삼국시대가 되고 4, 5세기가 되면 바리움 성분이 없는 남유리 제품이 출현한다. 특히 익산의 미륵사나 왕궁리에서 나오는 출토품에 납 동의 원소 비율 분석 결과 한국산 남유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 미륵사지에서 나온 유리들의 그 납 동의 원소 비율 분석으로 산지 추정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에 쓰인 납이 이 한국산 납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삼국시대 말경부터 납유리를 자체 생산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유입됐던 다양한 유리구슬에 영향을 받으며 늦어도 5, 6세기에는 자체 기술과 재료로 유리를 제조했던 것이다.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곳이 미륵사지와 유사한 남유리가 출토된 왕궁리의 유리들이다. 백제의 마지막 고도인 익산의 왕궁리터. 7세기 백제 무왕 때의 왕궁으로 백제가 멸망한 이후 사찰로 변신한 특이한 이력의 유적으로 1989년부터 시작해 지금도 발굴이 한창이다. 이곳에서 금과 유리를 가공 생산했던 대규모의 공방터가 발굴되었고 금은이나 유리 제품을 만들었던 도가니가 출토돼 주목을 끌었다. 아쉽게도 유리 그릇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공방의 규모와 여러 도가니가 출토된 것으로 봐 뛰어난 기술의 장인들이 밀집해 있었고 왕궁에서 쓰일 다양한 공예품 중에 유리 제품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왕궁리에서는 무령 왕릉에서 흔히 보이는 모양의 유리 구슬들이 대거 발굴되었고 산지 추정을 해본 결과 국내에서 한국산 남유리가 가장 많이 출토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수입된 유리를 재가공했던 것에서 기술적인 진일보를 이룬 것이다. 왕궁리 유적 공방터의 그 도가니가 확인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제 유리를 제품으로 뽑아내고 또 그것을 뭐 구슬과 같은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용도로 활용했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유리 편들, 그 다음에 도가니 안에 있었던 유리, 유리 도가니에서 나온 어떤 성분들을 보면 전부 남유리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에서 나타나는 포타시 유리, 그 다음에 소다 유리하고는 전혀 다른 계통인 남유리들이 그 시대에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왕궁리에서 주목할 것은 따로 있다. 1965년 왕궁리의 5층 석탑을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불상과 금강 경첩 등의 불교 관련 유물이 나왔고 기단부와 1층 지붕돌 윗면에서 사리병이 들어있던 사각형의 금제 상자와 유리로 만든 사리병이 발견되었다. 부처의 사리를 보관하는 귀한 용기로 유리를 사용한 것인데 아름다운 녹색빛의 기품 있는 곡선을 나타내는 유리병과 연꽃 봉우리 모양의 호화로운 금제 마개가 조화를 이루는 국보급의 유리 사리병이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이 칠보인데요. 칠보는 금, 은, 그 다음에 만호, 호박 그리고 유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당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은 부처님의 진신사리, 사리죠. 그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바로 유리, 사리병이 되겠죠. 제작 과정을 보면 더욱 특별해진다.
대개 사리병은 용기를 세겹으로 만드는데 왕궁리 사리기는 밖으로는 금동을 사용했고 중간은 순금으로 두른 다음 가장 안쪽에 사리를 모시는 재질을 유리로 만들었다. 사리기 그 용기 만드는 것 중에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갈수록 귀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유리가 금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발견된 유리 사리병은 30여 점 정도로 요리는 불교 문화 속에서 더욱 귀하게 쓰였다. 중국 불교의 영향과 함께 국내 유리는 동양계 유리 색채를 띄어갔고 국내 유리 제조술이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 하나 좀 재미난 사실이 일본에서 나타나는 남유리들, 특히 이제 큐슈 지역에서 나타나는 남유리 제품과 동이온섭이를 보면 동이온섭이가 같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남유리 같은 경우는 한국과 일본이 상당히 밀접한 교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한국산 납성군의 유리가 100년 후인 7세기 전반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 출현하고 있다. 한반도의 유리가 직접 건너간 건지 기술이 전파된 건지 알 수 없으나 나라시대 유리 문화에 깊은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유리는 통일 신라시대에 이르면 그 개체수가 현격히 줄어들게 되고 고려시대 사리병 또한 청자로 대체되게 된다. 고려 조선에서도 유리 구슬이 지속적으로 출토되지만 삼국시대와 같지는 않았고 그림에서 나타나듯 유리 그릇은 보조 용기로 쓰이면서 퇴색해갔다. 왜일까? 자체 제작을 한 게 아니라 수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입되는 노트, 교류하는 양상에 따라서 그 개체수가 점점 줄고요. 고려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용기는 도자기가 가장 소중한 취급을 받고 물론 그것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서양과 대비되는 동양의 특징이 되겠는데 역시 유리보다는 도자기 쪽에 좀 더 신경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아시아 초원의 길을 지나고 남쪽 바다를 가르며 유라시아 대륙 서쪽에서 동쪽 끝으로 전해진 유리는 진취적이고 개방적이었던 삼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다. 그러나 구슬의 주인공이 누구이며 또 신라 백제에 이은 고구려의 유리 문화는 어떠했는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많다. 유리를 따라 그 수수께끼를 풀어가다 보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삼국시대의 또 다른 지도가 그려질지도 모르는 것이다. 1500년 내지 2000년 전에 외래품이 한반도에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은 세계문화사상에서 한반도의 고대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당시에 문화상과 생활상과 사회상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하는 많은 그 생각을 해낼 수가 있고요. 또 많은 중요한 사실들을 그걸 통해서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들의 무덤에 묻힌 유리는 금보다 더 귀한 장식품으로 삼국시대를 화려하게 수놓은 최고의 문화상품이었다. 불과 모래가 빚어낸 유리의 불변성으로 인해 현대과학을 통해 고대 문화의 흔적을 복원할 수 있었고 그 속에는 활발했던 동서문명의 교류와 외래 문물을 수용하며 발전시킨 기술의 진보가 있었다. 한반도를 벗어나 세계로 뻗어갔던 고대 유리의 길. 그것은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오는 우리 민족의 힘찬 기상이자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었다.